귀찮지 않아요? 아니요, 되게 편해요. 요리하는 것도 편해요. 지단은 아무나 붙이죠. 이건 간장에 볶죠. 기름에 볶죠. 기름에 볶죠. 소금에 재워놓죠. 이거밖에 없잖아. 이미 복잡하다. 순서가 있어요. 맨 처음에 오이를 소금에 절여. 이건 한 30분 절여야 되니까. 넣어놓고 그 다음 당근을 썰어가지고 기름을 잔뜩 넣고 당근을 계속 볶아요. 그러면 당근을 기름을 쫙 빼고 뽑으면 그 기름이 남잖아요. 그럼 그때 지단을 붙여요. 지단을 붙인 자리에 햄을 볶아요. 햄을 볶은 다음에 아, 순서가 있구나. 어, 나 이거 다 순서대로 해. 아, 나한테 마지막에 이제 계란에 오뎅을 그 기름에 올려놓고 간장을 확 부어가 졸여요. 그럼 끝. 무서워요. 한돌이는 무서워요. 물이 싫어요. 근데 욕조에서는 잘 있잖아. 이 욕조가 너무 커서 이런 거지. 화분을 달에 다 걸고 있다. 이거 보이나 이거? 화분 걸고 있는 거. 엄청 열심히 일하는 꿀벌이다. 네, 한 3일 전에 심었는데 다 올라왔다. 내가 두 알씩 넣었거든. 아, 근데 비 올 때도 다행히 잘 났네. 어, 어제 오늘 비 온대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두 알씩 다 발아했다. 둥글콩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? 덩굴. 그 있잖아. 팥하고 콩하고 섞인 것 같은 그 구수한 콩. 근데 왜 이렇게 콩을 많이 심는데? 이게 땅이 저 소나무 봐봐. 저 소나무가 되게 많잖아. 소나무가 땅을 산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콩을 심으면 약간 토양이 좀 바뀌어가지고 녹비식물이라 그래. 콩이 녹비식물이라서 땅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콩을 심어야 돼. 그러니까 콩밖에 안 돼, 사실은, 이 땅이. 우리 이게 작물들이 다 작잖아. Thank you.
감사합니다.